너 부치까지 가지? 아니요. 감독님! 빨리 와, 빨리. 그냥 아우, 되게 덥네요. 이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떨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. 아니요,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고요. 예. 오늘 내무실에서 자려고 누우면 실감이 좀 날 것 같아요. 저는 먼저 논산에 와서요. 예. 친구들하고 먼저 와서 같이 술 한잔 하고 다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왔습니다. 그냥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.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저보다 거의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범이 돼서 항상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. 저희 큰 누나는 좀 되게 안 좋아하시고 마음이 네. 태희 누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. 영화 지금 찍고 있는데 예. 마무리 잘하고 개봉할 때쯤이면 나도 이제 휴가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꼭 극장에서 영화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잘하고 올게. 이병 거의 끝날 때쯤에 한번 누나가 면회를 올 거고요.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인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. 네, 저 중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짧게 자른 적이 처음인데 뭐 주위에서 다들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기분은 좋습니다. 아빠 어떡해. 아빠 왔어요. 아빠 아까 편지 많이 하고 답장할 수 있으면 할게. 와. 그 일본 일본에 아까 붙여. 너무 울어. 공 한번 해주시죠. 울지 마세요, 울지 마세요. 홍이야, 나도 해. 홍하고 싶은 거 얘기한대.